남원 씨가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에 따라 백의종군로를 재현 조성했습니다. 또 임실군의 다문화가정 지원 행정이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남원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이동로인 백의종군로가 조성됐습니다. 백의종군로는 삭탈 관직된 이순신 장군이 임지로 가는 640km 여정 가운데 오수에서 남원 운봉 주천까지 53.1km의 남원 구간으로 역사 체험로로 활용이 기대됩니다.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청소년들의 호연재기를 기르고 관광객들에게 걷는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라 생각돼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완주군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전주성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소양면 웅치전투에서 장렬하게 산화한 선열들을 기리기 위해 425주기 추모제를 거행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임실군의 지원 행정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임실군의 다문화가정은 9개국 670여 명으로 교육과 언어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개설하는 한편 고향 방문과 직업훈련, 자녀 학력 등 다양한 정착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당당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자원봉사종합센터 주관으로 12개 기관 단체와 함께 소외 지역을 찾아가 어르신들께 점심 대접과 쑥뜸 등의 재능 나눔, 사회 공헌 실천 활동을 벌였습니다. 익산 사랑 장학재단이 우수 인재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장학증서는 학교 성적과 가정 형편, 예체 기능 분야 138명 1억 7천만 원으로 지난 7월 홈페이지 지원자 가운데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